아니, 일단 안경을 수선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유리 투명한 유리 박았어. 그래서 이 안경 좀 수선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거 조금 그 픽스해달라고 해야 돼요. 큰 거. 이렇게 안경이 더 늘어났을까요? 이건 맞는 것 같아. 이 안경 어때? 귀여워요. 귀여워? 나한테 딱 잘 어울린 거 같지 않아? 괜찮은데? 됐어. 신발은 그냥 신을 거야. 자 그럼 이거 가자. 렛츠고 홀릭스. 살 빠지셨어요? 네. 아, 우리는 여기 이제 제 지인들이 많이 애정하고 여기는 워낙 매니아층이 두텁잖아요. 네. 원래 시작을 올해 하신 지 지금 50년 됐죠? 50년에서 마이너스 30년 빼면 돼요. 네. 멋쟁이 장인이시죠. 홀릭스 대표님이시고 지인들이 멋쟁이들이 다 여길 다니더라고. 나도 멋쟁이가 되고 싶어가지고. 몇 년 정도 됐어요 여기? 나 언제? 우리 한 나는 한 5년 됐나 이제? 5년 된 것 같아요. 2016년, 7년이었어요. 네, 그 정도 됐어요. 여기가 셋업도 많이 오시는 게 백화점 이런 데는 좀 얼굴을 좀 팔려서 잘 닦아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주차도 편하고 그냥 가서 워낙 뭐 한가하니까. 아니야 여기 예약에 전화하고 와야 돼. 네.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온 데가 아니야. 문의가 많았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여기서 샀다고 했잖아. 여기서 산 게 아니었던 거야. 근데 이게 렌즈는 여기서 했을 텐데요? 렌즈는 여기서 했어. 렌즈는 여기서 했을 거야. 여기. 아니 이거 지금 몇 년을 썼잖아. 근데 이게 아무리 써도 항상 쓰면 예쁘다고 그러는 거야. 이거 흰색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고민을 했다? 갑자기 단종대 떼는 거야. 아 사줄까? 그랬더니 대표님 뭐라고 하지 알아? 한 개 꼼쳐놓은 게 있지. 단종대 떼니까 또 알지. 그래서 아 이렇게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아, 사야지 뭐. 단종대 떼잖아. 너무 예쁘잖아. 우린 이제 오늘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대표님의 추천. 네. 아니 제가 오늘 근데 저도 유튜브 방송 보니까 요 투브릿지 안경에 대해서 문의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이쁜 투브릿지가 있어서 한번 추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강릉 브이로그 때 선글라스를 하나만 쓰시더라고. 근데 되게 편해서 그것만 쓰신다 그랬는데 그 브랜드가 타짜라는 브랜드거든요. 이것도 타짜예요. 그래서 가볍고 이쁘죠? 이쁘다. 이쁘죠? 이쁘네. 아, 이렇게 안경 쓰고 이 정도 예쁘지 않았었는데 이쁘지 않니? 요즘 틴트라 그래가지고. 네 맞아. 오 괜찮네. 틴트도 연해가지고. 어머. 아 이거 매력 있는데? 네. 센생이. 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야. 네. 고가고. 또 이 투브릿지는 지금 들어온 지가 별로 안. 뭐 그런. 근데 좀 트렌디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아 마음에 들어. 카메라 좀. 그러니까 되게 시원하게. 들어가서는 이런 느낌은 너무 이런 느낌도 없거든. 없어. 사람이 아주 스마트해 보여 갑자기. 딱 내 거 같아. 아 그리고 그게 클립이 또 있어요. 아 진짜? 어? 야 이거 클립도 하나 더 팔겠네. 아싸. 딱 그냥. 이것도 되게 이쁘죠. 귀엽다. 끼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따끈따끈한 일주일 같다. 이제 요즘에 이런 애들을 지금 찾고 있었거든. 야, 이거하고 임자가 미치겠네. 자, 연예인 같지? 갑자기 진짜 연예인 같네. 같은 모양의 칼라만 틀려요. 아, 이건 진짜 어때요? 어릴 때 봐도 최정환 씨. 아, 진짜.
야, 진짜 연예인 같네. 진짜로. 예쁘다. 딱인데요? 그러니까. 아, 근데 풀털가 좀 없으시는 것 같은데. 안에 오렌지 색깔이 살짝 있어서. 보여? 안에 네. 오렌지. 네. 안 어울릴 순 없어. 안경이 자체가 너무 예쁘네. 네, 귀엽네. 좋습니다. 네. 자, 계획이 굳이 있었다면 이제 이 친구, 이 투브릿지. 이거 이제 우리 대표님의 추천. 너무 잘 어울리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흥분도가 올라갈 때쯤 치고 들어옵니다. 이 친구. 근데 진짜 안경이 많은 것 같아도 얘는 굉장히 제가 없는 좀 유니크한 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똑똑해 보이지 않냐? 사람이 좀 이렇게 선명해 보이지 않니? 이거는 정말 길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는 안 하셔도 지경이? 아니 길게 하지 마. 그래 이거 했어요. 이거 그다음에 선글라스 바닷가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화이트로 올 여름을 또 한번 상큼하게 보내보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선글라스가 172만 원 플러스 이게 49만 5천 원 해가 이게 49만 5천 원에 요 이제 클립이 18만 원 그다음에 이게 65만 원이죠? 65만 원. 그래서 이게 안경 렌즈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맞아 맞아. 요거 넣으실 거고, 요거 넣으실 거고. 얘 넣고? 요거 넣고. 얘 안 넣고. 얘만 안 넣고. 렌즈 값만 이제 세 벌에 102만 원. 456만 원이 나왔습니다. 2만 원. 야호! 근데 왜 우울하세요? 아니 갑자기 배가 고픈 기분이 왜 이렇게 들지? 그래요. 계산은 뭐 이제 하면 되고요. 네, 네. 저 당황하지 않았어요. 저 늘 알잖아요. 예, 늘 일상인데 뭐. 예. 오늘 쇼핑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돼요. 방송실에 예. 가야지. 뭐. 여기 기도 있으면 위험한데. 오늘 안 우울해서 이 정도 산 거야. 우울했으면 더 샀어. 약간 요 정도 계산치는 아니었죠, 오늘.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당연한 거 아니야? 나 렌즈 찾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컨택트 렌즈. 근데 안경 진짜 예쁘지?